안녕하세요, 코이커플입니다. 오늘은 제가 휴대용으로 사용하던 이 레오폴드 FC660C를 무선 키보드로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. 뭐 유선 키보드를 무선으로 개조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. 근데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고 뭐 거의 키보드 하나를 그냥 만드는 수준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개조를 할 겁니다. 자, 바로 중국의 YDKB라는 곳에서 만든 무선 모듈과 배터리를 이용해서 개조를 할 건데요. 자, 이 모듈은 모든 키보드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이 레오폴드 FC660C하고 980C 여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모듈과 배터리는 전 타오바오에서 이제 직구를 했고요. 자, 뭐 가격은 이제 환율이랑 배송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한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사이로 비용이 들었습니다. 자, 이 타오바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직구를 하는 방법은 뭐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? 뭐 아니면 대행 업체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키보드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 왼쪽에 동그란 스티커가 있죠? 자, 이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스티커를 제거를 하면은 이제 보증을 못 받는데 뭐 솔직히 키보드로 보증 받을 일이 거의 없죠?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. 자, 스티커를 제거하면은 이렇게 나사를 뺄 수 있습니다. 자, 나사를 제거하고 자, 이제 사이드 프레임을 분해할 건데 뭐 개조 과정 중에서 이 사이드 프레임 분해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. 뭐 말이 좀 어렵다는 거지 실제로 해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런 뭐 일자 드라이버나 자 같은 걸로 고정을 해놓고 자, 이렇게 사이사이에 보면 홈이 있는데 여기에 뭐 자나 드라이버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조금씩 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용해서 딱 제거를 하면은 딱 분해가 됩니다. 자,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분해를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상단부만 분해를 하면은 아래쪽은 알아서 분해가 됩니다. 자, 딱 벌어졌다고 해서 너무 한 번에 쫙 벌려버리면은 케이블이 이제 상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열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열어보면은 전체 키보드 기판하고 아래쪽 모듈 여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? 그래서 이 케이블을 제거를 해줍니다. 자, 디스커넥트. 그 다음에 이 모듈 부분에는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도 제거를 해주고요. 자, 이렇게 나사를 제거를 하면은 완벽하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케이블도 이제 다시 빼주고요. 자, 모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뭐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 뭐 나사 위치라던가 이런 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요. 자, 새로운 모듈에 이제 케이블을 끼워주고 자, 위치를 잡아줍니다. 자, 나사는 바로 조여줘도 되는데 뭐 좀 원활한 조립을 위해서 좀 나중에 조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가 딱 맞고 자,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 체크를 해보면은 이 USB 포트 딱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 있죠. 자, 이제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원래 이제 딥 스위치가 들어가 있던 위치인데 이제 전원 온오프 버튼으로 대체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무선으로 사용하려면 필수죠. 배터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500mAh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위치도 딱 거기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배터리가 딱 들어가는 공간이 딱 나옵니다. 정확히 맞아요. 네, 아직 이제 스티커를 붙이지는 말고 먼저 여기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해줍니다. 자, 케이블 연결을 마쳤으면은 이제 양면 스티커를 붙여서 아까 그 위치에 딱 붙여줍니다. 자, 케이블이 꼬이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부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럼 아까 그 모듈에 나사를 다시 조여주고 이제 분해를 했던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 메인 기판에 또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고 자, 분해했던 반대로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. 끼우는 거는 분해할 때보다 훨씬 쉬워요. 그냥 딱딱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게 보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본체에 있던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개조 끝. 자, 충전은 원래 사용하던 그 케이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. 딱 꽂으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럼 이 빨간불일 때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 거고 완충이 되면은 이제 불이 꺼지게 됩니다. 자, 배터리는 뭐 한 번 완충을 해놓으면 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계속해서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한 3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 절전 모드가 있어요. 자, 이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90초가 경과가 되면은 바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2시간 30분간 아무 입력이 없으면 또 절전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. 자, 이 절전 모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키나 3에서 5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 모드로 진입을 하면은 이렇게 캡스락 버튼하고 인서트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은 이 BLE660C라는 게 잡힙니다. 자, 그럼 거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해봤는데요. 타자를 칠 때 딜레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자,
아주 쾌적하게 잘 타이핑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태블릿 같은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태블릿에 사용할 때 아주 좋아요. 자, 태블릿에서도 이제 밀린다는 느낌은 없죠. 자, 그리고 뭐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도 뭐 예전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때는 이제 전원이 ON이 돼 있던 OFF가 돼 있던 유선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배터리 없이. 자, 저는 이 FC660C를 뭐 거의 휴대용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무선으로 개조를 하니까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자, 이 케이블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뭐 책상 이렇게 딱 깔끔하게 쓸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